드디어 방학 시간이다, 방학 시. 야, 이제 방학이네. 그래. 와. 야,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수업하고 있나? 일단 책은 들고 왔는데. 야, 누구 이게, 신생아이다, 신생. 맞지? 하겠지, 신생? 신생, 100% 한다, 이게. 그래도 뭐, 아들 못상이니까 들으면 하겠다. 그래, 아들 아들 못상이니까. 못상이니까 참을 수 있게. 그니까, 그죠? 자, 친구들 들뜬 마음 가라앉히고 교과서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신약 306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내용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또한 서로를 불신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도 깨지고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가만히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생이다, 신생. 아,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종 시작할 때보다 가지고 종 끝날 때 가신다. 야, 어떻게 불러 꽉 차가지고 그냥 오늘 또 아쉬워하시는 표정으로 나가시는 거야. 어우, 근데 또 다음 주부터 막상 또 이거 이수 못 된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 진짜? 그냥 말이 그렇다고. 그치? 마음이 다 좋지? 마음이 뭐든 그래. 좋지. 아무튼 뭐. 그래도 재밌었다, 얘가, 이 수업. 재밌었다. 그래도 나름 유익하고. 응? 유익하고. 그럼 괜찮아. 그래. 그래. 이제 또 담임쌤 들어오겠네. 그래, 이제 담임쌤 안 오고. 방학식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자, 조용히 하고. 오늘 마지막, 이번 학기 마지막 종례 한다. 자, 우리 오늘부터 방학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길 바라고. 와, 근데 신쌤은 방학하는 그날까지 수업을 하시대. 아, 대단해. 아무튼 우리 친구들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수업하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거 잘 마음에 새겨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란다. 이번 주 수행평가는 따로 없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아들 묵상을 했는데 아들 묵상하면서 좋았던 점, 느꼈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그런 것들 있으면 남겨주고 그리고 아들 묵상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남겨주면 된다. 남기는 곳은 알지? 내당교회 홈페이지, 내당 이모저모, 그냥 아동성 방 게시판에 남겨주면 되는데, 이름도 꼭 남겨주길 바란다. 자, 우리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방학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학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란다. 자. 마지막으로 반장 인사해라. 자렷, 경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방학했네. 방학이네, 이제. 방학 때뭐할 건데? 방학 때, 뭐, 못했던 공부 보충도 좀 하고, 그 다음 수련도 있다 가던데. 아, 그 여름 수련회. 그것도 좀 그래, 참석해야 돼. 그 가야지, 가야지. 그것도 참석하고, 그것도 우리 주일날에도 본다, 이거. 그래. 그럼 한 번씩 시간 될 때마다 이거 담임쌤이 멀리 하지 말라 했다, 얘가. 그러니까. 한 번씩 또 읽고 이러면 그래서 되지, 뭐. 보고 또 가물가물하면 자네 것도 보고 그럼 되지 뭐. 그래, 방잘 보내고, 니도 잘 수련회 보내고 보자. 줄러 봅시다 우리. 그래, 수련회 때도 보고. 응. 오케이. 봅시다.